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출신 한인으로 하버드 의대를 마친 한인 좌니 김 씨가 응급의 레지던트를 하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주비행사의 지원, 이제 졸업을 하며 우주비행사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약값을 잡기 위해 자체 브랜드의 복제 처방약을 추진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처방약 제약회사와 손을 잡게 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전역에서 전기 스쿠터로 인한 부상이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222%나 늘어 3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부상자 중 두부 외상자가 3분의 1에 달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워싱턴에서도 매주 수요일 워싱턴 DC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인들이 모여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워싱턴 일원 한인 2세 젊은이들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485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10년 만에 시작되는 2020 인구 조사를 앞두고 연방 센서스국이 인구 조사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18세 이상 시민권자로 영어에 능숙해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일리노이주에 사는 65세 이상 한인 노인들의 빈곤율이 무려 23.7%에 달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미국인 전체 고령층 빈곤율은 9.4%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됩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한인단체를 바라보는 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달라스 한인회가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 집행 예산 35만 달러를 포함해 인건비 3만 달러, 지역 후원 2천 달러 등 54만 7,800 달러의 1년 예상 집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이 주관하는 이번 제69회 토픽 시험이 오는 4월 11일 워싱턴 대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시험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은 한국 기업 취업을 포함하여 각종 우대를 받게 됩니다.